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공매입니다. 500페이지. 법령이 공인중개사법이 거의 2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하 6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실무는 5문제 정도 평균 출제되는데요. 최근 경향을 보면 굉장히 실무는 방대합니다. 범위가. 이 넓은 범위에서 시험은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 시험에 이때까지 자주 나왔던 것 위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100점 받기는 힘들겠죠, 실무는. 사이드에 있는 걸 내면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경매 파트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법무사 시험 과목에는 아예 경매가 시험 과목 한 과목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에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경매라는 것은 경쟁 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경매에는 50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강제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고,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경매입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가 돈 받기 더 쉽겠죠.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하면 따로 소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505페이지 권리분석 이게 중요한데요. 표에 있는 거 권리분석. 네, 권리분석이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인수주의. 무조건 소재, 삭제, 말소되는 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거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떠안아야 되는 권리입니다. 위험하죠? 자, 근데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됩니다. 그러나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따라서 우리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고 했는데,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인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계약 기간 동안 살수 있다고 했는데, 단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고 방은 빼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최저 매각 가격, 즉이 경매는 완전 자율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면 그 최저 매각 가격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매수인, 즉 낙찰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 매각 방법입니다. 매각 방법.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매각 방법은 호가경매, 그 다음에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수님의 수신고입니다. 2등입니다. 2등. 차수님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냐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고, 즉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 매수신고는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인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등이 되려면 2억 3천만 원을 넘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적어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써낸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08페이지 거기 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요거는 9회 때 한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9회라고 하면 1997년도입니다. 지금 뭐 25년도 넘었죠. 그래서 뭐 또 나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물건 자료를 매수인 낙찰받을 사람은 열람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고 경매 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하는 거 여기서만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경매 실시를 하면 경매를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있으면 2등을 뽑고요. 최고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하고 또 2명 이상이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정해지고 나면은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7일 이내에. 만약 매각 허가가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주고 그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대금 납부를 안 하면 다시 경매를 하는데 그걸 재매각이라고 하고요. 유찰되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유찰돼서 새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 가격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금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대금 납부하고 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인도, 명도 받게 되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되고요. 6개월 경과하면 명도소송,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법정지상권자 이런 사람과 다투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배당 순서도 시험에 두 번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영순이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기역,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니은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 채권액, 유익비, 필요비 있으면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순위가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순위, 동그라미 4번에 3순위가 이제
조세채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그리고 물권, 요거는 순서에 따라 먼저 돼 있는 것부터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순위가 일반 임금채권,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을 먼저 배당해주고요.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5순위는 소위 조세채권입니다. 후순위 조세채권이고요. 6순위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이런 것들 각종 공과금이 6순위고요. 마지막 7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두 번 이때까지 출제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거의 다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 책처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고요. 가장 먼저 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당해세고요. 그 다음이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월급 먼저 받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조세 채권, 그 다음에 공과금, 마지막 일반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입니다.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양가로 8번, 인도명령인데요. 대금 납부하고 6개월 밑줄 치십시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고 인도명령서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만 인도명령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 인도명령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511페이지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1기 2회 입찰제 하루에 2번 오후에 2번 할 수도 있는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간 입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호가 경매, 기일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매수 보증금의 일환인데 매수 보증금은 응찰가, 입찰가 2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고 6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의한 이자, 즉 12% 이자 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8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그래서 예를 들면 25일이 기한이면 25일까지 돈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돈 있으면 빨리 내도 됩니다. 옛날에는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습니다. 마지막 기일이 종기죠.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동그라미 10번 512페이지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공매는 512페이지 공매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515페이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인데요.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 범위가 아닌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그럼 뭐 할 수 있냐? 단지 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표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3번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4번 매수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6번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라고 했습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할 수 없다. 양가로 3번 맨 밑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하고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516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양가로 1번 맨 위에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즉 부칙개공은 안 되고요. 자격증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이어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정범위나 공제 공탁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된다. 양가로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류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들어가야 되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양가로 4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51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14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죠. 이건 14일입니다. 14일 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2번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 위반 입찰방해죄로 처벌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격사유 5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12가지 외에 추가로 5가지가 더 해당됩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맨 뒤에 단 제21조 1항 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잘못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19페이지 맨 위에 신고, 맨 밑에 신고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니언을 밑줄 치십시오.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3개월 초과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됩니다. 520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3번이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그렇죠.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을 대리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중개업하고 똑같아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21페이지 양가로 5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맨 뒤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밑줄 치십시오.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중개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동그라미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 밑줄 치십시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사정교육, 즉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니까 사정교육이라고요? 1년입니다. 즉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정교육은. 동그라미 1번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 기관 또는 단체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는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6번 휴업 폐업 신고인데 매수 신청 대리업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죠. 522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개 변경 신고도 미리 감독법원에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하는데 재개 변경은 첨부할 수 없죠.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52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은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요거는 올해 받겠습니다. 522페이지 맨 밑에 4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2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는 건 올해부터 받겠다고요. 2023년부터.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중개업하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524페이지 5번 매수 신청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방식입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임원이나 소속 공개사가 대리해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서명 방법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확인 절차 등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 문서 등의 처리 지침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따른다. 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있어도 됩니다. 인감 증명서 대신에. 양가로 2번 사건 카드 작성 보존입니다. 525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5년간 사건 카드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인데 그게 기억, 리언, 리얼까지 4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디귿,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리얼,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및 영수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여야 하죠. 그런데 예규
에서 이렇게 이상이라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이상이라고 해도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달인 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죠? 여기서는 교부는 해야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매수 신청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면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526페이지 중개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요건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가번에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나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실비는 30만원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단 원거리 출장비 주의사항 보면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52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동그라미 1번 527페이지 맨 위에 지도감독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된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는데요.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 52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 폐업을 한 경우. 중개업을 폐업해도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 동그라미 2형만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올 만한 것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형.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529페이지 메뉴에 휴업.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그 다음에 양가 5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밑줄 치십시오. 뭐 밑줄 치냐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예,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표시하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 없죠?
그러나 매수 신청자의 경우 업무정지됐으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실문은 총 합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서 각각 한 문제 출제되고 나머지 파트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실문은 다른 과목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내용은 방대한데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간 겁니다. 고득점 하려면 앞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를 열심히 특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 2월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3, 4월 마지막 이론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